비천시 지신 남새농장의 여러 농촌마을이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됐습니다. 지역적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된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일떠선 농장마을들은 이 땅 위에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조항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우리식 농촌 문명 창조의 번복이적 실체입니다. 자강도와 희촌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당의 용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용광의 땅을 사회주의 리상량으로 꾸리기 위해서 공사의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거리의 용량을 집중하면서 시공조직과 기술지도를 치밀하게 해서 다양한 형식의 단층, 서층, 다락식 살림집들을 건설했습니다. 고급중학교 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후대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맞들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짧은 기간에 학교를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의해서 새로 건설된 희촌시 지신남새 농장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11일에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봉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 새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더이민위원회 위원장 리형근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늘의 토론자들은 행운이 불면불위의 용도로 이 땅 위에 농촌의 전지 계획을 안아오시고 농업 근로자들을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춘판이 펼쳐지고 새 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70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가라지 풀이 너무 많아서 가라지동이라고 했고 자기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옛날에 낡은 건물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천지개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늙은이들은 누울 모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호화 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락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혁명의 적들을 잡고 군사분과던 제대군인 부부입니다. 사실 한일보다 해야할 일도 많지만 육년 눈순이 군악군 사랑과 배려하여 자유주의 성경으로 훌륭하게 일떠서 이렇게 살림집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생각지 못한 이런 시원하고 구름과 같은 집을 받았을 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또 있었습니다. 낡은 기쁨들, 각오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경리하는 청소년들께서는 우리들이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청색 테레비죠. 그 다음에 가구들과 부엌생활의 일까지 모두 갖춰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이 믿음을 어떻게 말로 쏟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도장 지닌 것으로서 쌀로서 일꾼들이 희한한 보금자리에 새 살림을 펴는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의 운동 속에 훌륭히 일떠선 희촌시 지신고급중학교에서도 일꾼들과 학부형들의 축하 속에 개교식이 진행됐습니다. 햇빛 밝은 새 교정의 나뭇기는 라몽색 공화국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주의 조국의 옥센 기둥감들로 돈톤이 준비해갈 의지가 오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학교는 산간지대의 보잘것없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전국의 범복이 학교로, 궁중 같은 이런 학교로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맞긴 맞는가 자꾸 돌아만 보게 됩니다. 정말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 다시만 운종 속에 이렇게 멋있게 변모된 우리 학교를 보니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 젖어듭니다. 희촌시 지신 남새농장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노동당 만세 소리와 더불어 부유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될 우리 농촌의 휘황한 내일을 가슴 뻗듯이 그려주었습니다.